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여름철 건강관리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강서구가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먼저 강서구는 지역 내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팅 건강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구민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강서구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됩니다. 질문을 보내면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 상담원의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보건지소에서는 자가건강관리 시스템인 U-Health존을 운영합니다. 대상자가 손가락 정맥으로 본인 인증을 한 후에 건강 상태를 측정하면 키오스크 또는 스마트폰 전용의 마이캐디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 스트레스, 체중, 체성분, 키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U-Health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관리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무더위까지 여름나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강서구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폭염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서구가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보호를 위해 마련한 무더위 쉼터. 무더위 쉼터가 이번에는 야외에도 마련됐습니다. 야외 무더위 쉼터는 등촌 1, 등촌 7, 방화 11 종합사회 복지관 등 6곳입니다. 그늘막 텐트, 냉방기, 대형 선풍기 등을 활용해 운영되는 야외 무더위 쉼터는 손 소독제와 체온계도 비치해 감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야외 무더위 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후에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 시 관리 대장을 작성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내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거리 노숙인을 위한 집중 순찰과 응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재난도우미를 배치합니다. 재난도우미는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안부를 물으며 건강을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 산업 근로자를 위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휴식 시간제를 운영하고 현장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섬과 발산역 교통섬 등에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하고 주변 온도를 낮추고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쿨링포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어르신 안부 안전 확인 활동 등으로 무더운 여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